전력전자 연구실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오늘은 자성체 소재에 대해서, 물론 저는 소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드린 자료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해를 돕는다는 수준에서는 뭐 그래도 그냥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열심히 자료 긁어 모아서 만들었어요. 또참 이쁘게 봐주시고요. 왜냐면 저도 자성체 소재를 저한테 문의하는 것처럼, 왜냐면 전기공학과는 소재를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도 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그런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려다 보니 이런 자료들을 만들게 됐고요. 전기과도 똑같이 몰라서 고생하는데 전기과가 아닌 분들은 더 고생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제 자료를 참고로 주변에 좀 전문가가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자성체 소재가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몇 가지 용어에 대한 좀 정의나 개념을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리지만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이해하려는 수준에서 조사한 겁니다. 우선은 크리스탈라인 매트리얼이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원자, 분자, 이거를 언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죠. 원자. 이 원자가, 이 전문 용어가 있을 텐데, 원자가, 뭐, 직육명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성으로 연결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태. 요거를 크리스탈 메터리얼, 그러니까 결정 고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를 크리스탈라인 솔리드라고 하더라고요. 요런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 그 다이아몬드가 있겠죠. 다이아몬드가 아시다시피 C 탄소가 완전 이렇게 뭐라고 하죠? 풀 결합된 상태. 이게 소재가 아니라서 용을 모르는데.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고 간혹 완전 결합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모든 전자가 이웃 결합을 한 상태, 이것도 크리스탈라인 메터리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 다음부터 이제 소재랑 관련된 용어가 나오는데, 이 크리스탈 요 메터리얼에서 그러니까 요 크리스탈 라인이요. 그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반도체의 잉곳이라고 반도체 재료를 만드는데 그 잉곳이 시드 메탈이어를 붙인 다음에 천천히 열을 가해가지고 반 액체 반 고체 상태로 얘를 뽑아 올리잖아요. 회전하면서 그러면 잉곳이 생겨요. 그러면 그 잉곳이 크리스탈 상태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을 오래 들이지 않고 약간 좀 빠르게 냉각을 하면 이 원자 일부끼리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일부 원자끼리 결합이 되고 원자 그룹과 원자 그룹끼리는 이제 이렇게 약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상태를 나노 결정질. 나노 크리스탈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나노 뭐뭐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요 나노 크리스탈 라인 메타리아를 쓰고 있어서 그렇게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탈 라인, 그러니까 완전 결합 상태, 그러니까 결정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나노 결정질로 된 물질은요, 요 금속은요, 요렇게 찢으면요, 메탈, 약 종이처럼 평평하게 만들면 잘 깨져요. 이렇게 구부리면 깨져요, 얘가. 약간 휘긴 하는데 깨집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상태에서요, 좀더 냉각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약간 냉각 시간이 좀 길면은
훨씬 더큰 원자 그룹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자끼리 뭉치는 그룹들이 훨씬 막 생기면서 이게 서로 이제 그러니까 강한 결합을 안한 거죠. 그래서 요 상태를 non-crystalline solid,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모포스 솔리드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코아 이름 중에 제품 뭐 부를 때 마치 대명사처럼 아모포스 코아 막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바로 non-crystalline solid입니다. 요 윗단계는 여기까지도 다 금속이거든요.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냥 얼러이, 그냥 금속이야, 금속. 이제 안에 내부 구조가 이렇게 아모포스보다 더막 심하게 막 융합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사실은 이 윗단계가 뭔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게 합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아마 소재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건데 아시는 분 있으면 제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면은 소재라는 개념에서는 크리스탈 메터리얼, 나노 크리스탈라인 메터리얼, 넌 크리스탈라인 솔리드 메터리얼, 요거를 딴 말로 아모포스 솔리드 이렇게 크게 세 단계가 나뉘어져 있고, 변압기나 인덕터 소재랑 관련해서는 보통 우리가 나노 리몬, 그러니까 나노 코어라고 부르는 게 나노 크리스탈리안 메터리얼을 쓴 거고요. 아모포스는 이 아모포스 구조의 코어를 쓴 거고, 우리가 보통 철심 트렌스의 규소 광판 이런 거는 그냥 일반 합금을 쓴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해하시면 다음 단계로 아까 말한 결정 또는 결정 고체를 원자 레벨, 그러니까 원자끼리 막 결합이 강하게 되어 있는 거, 모든 방향으로 확장 결정 격자가 형성된 고체, 이게 크리스탈 솔리드고요. 요 다음에 있는 게 나노 크리스탈 메터리얼이잖아요. 그게 방금 소재 레벨에서 말한 여기 분자 레벨에서 보면 크리스탈보다 좀더큰 규모로 원자끼리 한 그룹씩 지어져 있고, 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된 상태. 그거를 나노 크리스탈리아 메터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걸 제품으로 나노 크리스탈라인 리본, 그냥 보통은 나노 리본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똘똘똘똘 감아서 이렇게 절연 케이스에 씌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노 코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거를 리본이 아니라 아예 물질,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 블럭으로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해서 나노 블럭도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요 다음은 넌 크리스탈리안, 그래서 아모포스 코어가 되고요. 요거는 비정질. 그래서 이거는 원자가 막 제멋대로인 거죠. 막 그룹도 돼 있고 따로 놀고 막 이게 아주 크리스탈 다음 나노 크리스탈 다음 넌 크리스탈 아주 막 무질서한 상태로 결합된 금속, 이걸 아모포스라고 하고, 얘네들도 이렇게 언뜻 보면 위에 거랑 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이렇게 금속 이렇게 철판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에요 얘네들 보면은. 그래서 얘네들도 약간 이런 레벨, 분자 레벨. 근데 분자가 막 혼, 이게 섞여 있는 상태. 약간 그런 정도의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에 넘어오면, 이 다음은 물질이에요. 요게 지금 제가 말한 아까 금속, 얼로인데, 얘네들은 이제 원자는 안 보이고, 큰 규모로 형성된 분자들이 서로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 금속, 얼로이고, 우리가 철심 트랜스의 규소 광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규소 광판을 이제 오래된 거, 폐 자재를 모아서 분말 코어 만드는 뭐 이런 논문 사진인데, 요게 그 원자 그룹이 아니라 큰 원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큰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금속이죠. 금속판이고. 근데 요 다음 단계 가면 요거를 갈아요. 파쇄합니다. 근데 이거를 갈 수도 있고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그러니까 저 물질을 녹여서요. 얘를 분사 이게 우리가 마치 물 뿌리개처럼 분사해서 아주 작은 입자를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우더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이제 뭐 물로 식힐 거냐, 수분사, 가스로 식힐 거냐, 가스 분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이 입자를 만드는 생산은 그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은 잘 보면, 이게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물질과 물질의 경계면이요. 경계면이 있지만, 딱그 틀에 맞게 딱딱 맞아 들어가 있죠, 물질은. 근데, 파우더 코어는 이 생성된 물질을 강한 압력으로 이렇게 꽉 조여서 만들거든요. 물론 얘가 압력이 조여진 상태는 아닌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볼 혹은 요런 가루 형태의 이거를 우리가 기계적 힘으로 꽉 누르면 걔가 파우더 코어가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물질은 넌크리스탈 라인으로 된 물질이 하나의 솔리드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파우더 코어를 만드는 파우더는 그 솔리드를 녹여서 고압으로 분사해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이런 입자들을 만드는 거고, 그것들을 기계적 압력으로 꽉 눌러가지고 이제 코어를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파우더 코어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페라이트 코어는 이런 파우더 코어의 표면에 어떤 막을,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재료들이랑 섞어서 표면에 코팅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걸 태우는 줄 알았더니 태우는 게 아니라 코팅을 입히더라고요. 코팅을 입혀서 여기 사진에 보시고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이것도 요 파우더가 있고 파우더와 파우더 사이에 페라이트 레이어라는 게 이제 들어가죠. 그걸 입혀서 이렇게 보면 이 그림처럼 이 위에 그림과 비교하면 여기는 분자끼리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는데 여기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 페라이트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 투자율이 다른 이종 물질이 섞여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성체가 뭐냐? 자성체가 뭐냐가 보다 그러니까 물질에 따른 메타리얼 구조에 따른 자성체 특징이 뭐냐면 가장 많은 자기력선이 생기는 물질은 금속입니다. 혹은 결정 고체. 만약에 이제 누가 돈을 들여서 철을 결정 고체로 만들었다. 걔가 가장 강력한 강자성체가 될 겁니다. 얘네들은 원자 간에, 그니까는, 이게 뭐죠? 아웃라인, 그러니까 보더라인도 없고, 원자가 하나의 솔리드, 전체 한 덩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자기 압력, 그니까는 자기 강도에 의한 생성되는 자기력선이 가장 높은 물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은 없으니, 보통 철판이라고 얘기하면, 철판. 철판이, 우리가 트랜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많이 쓰는 거죠. 값싸니까. 근데 소재로만 보면 요 나노가 동일한 체적에 동일한 자기 강도가 있다면 가장 많은 자기력선을 만드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이 아모포스. 그 다음이 철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파우더가 되고 여기 파우더가 되고 그다음에 페라이트가 될 거예요. 그 이런 특성을 잘 보면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 결정 고체나 이 나노 크리스탈이나 아모포스나 얼로이는 뭐냐면 솔리드예요. 다 솔리드인데 안에 입자에 그냥 원자가
원자 단위로 결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자가 분자화돼서 분자 단위로 이렇게 모여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투자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블럭이라면 아마도 나노 결정립이 가장 큰 투자율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아모포스일 거고, 아, 맞네요. 그냥 나노가 가장 큰 투자율을 가지고요. 이 아모포스가 두 번째고, 두 번째고, 마지막에 그냥 합금, 금속 상태가 세 번째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거 나노 같은 거 만드는, 아모포스 만드는 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강판 쓰긴 하지만, 이제 고가의 필터나 이런 거는 나노나 아모포스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녹여서 진공 상태의 수분사나 저기 뭐야 저기 가스 분사식으로 막 뽑아가지고 아주 작은 이런 알갱이 형태로 만든 거를 약간 파우더를 만들어서 기계적 압력으로 꽉 누르면은 파우더코어가 되고 페라이트는 다른 물질을 해서 이게 피막을 입혀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동일한 자기 압력에 대해서 자기력선이 얼마나 생기느냐는 동일한 면적의 강자 성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 소재가 자기력선이 가장 많이 생겨요. 근데 솔리드 중에서도 결정 고체, 그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나노 크리스탈 고체, 그 다음에는 넌 크리스탈 혹은 아모포스 고체, 마지막으로는 그냥 금속. 이 순서대로 아마 자기력선이 많이 생길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그림에 보이는 동그란 이 원자가, 이게 여기가 모두 빈틈없이 모두 원자로만 꽉 차여 있다? 그러면 동일한 자기 강도에 의해서 가장 많은 자기력선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솔리드 결정 고체 상태에서 나노로 오면 이렇게 나노끼리 약간씩 뭉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좀덜 생기고. 그러다가 원자가 분자 형태로 크게 묶이면서 섞이면은 또 자기력선이 조금 덜 생기고. 그 다음엔 아예 아주 큰 덩어리, 진짜 큰 분자 상태. 완전 큰 분자 상태로 결합이 되면 그냥 일반 금속이고 걔는 또덜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얘가 자기력선이 너무 많이 생겨서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좀 조절 좀 해보자. 우리가 에너지를 제어하는 소재로 써야 되니 자기력선을 좀 제어 좀 해보자. 우리가 코어에 공극이라는 걸 넣어서 동일한 자기 강도에서 생성되는 자기 력선을 조절하는 것처럼 이 소재와 소재 사이, 이 입자나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 분자 정도 되겠네요. 이 거리를 솔리드에서는 거리를 띄우는 거가 불가능하니 이거를 파우더로 만들어서 이 분자나 원자 사이에 거리를 띄면은 이 그림처럼 거리를 띄면은 뭔가 자기력선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파우더 코어가 된 거죠. 근데 파우더를 하니까는 분자랑 원자가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직접 접촉하는 구조다 보니 아예 여기다가 틈을 벌리자. 틈을 벌리면 거리가 더 멀어질 거야. 그러면은 더 자기력선이 생기는 거가 덜해질 거지. 덜해지지 않을까? 그게 페라이트 코어인 거죠. 그래서 설명을 정리하면은 자성체 솔리드 기준으로는 크리스탈, 나노, 넌 크리스탈, 혹은 아모포스, 혹은 그냥 합금, 금속. 요 정도,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여튼간에, 철로 된 크리스탈 메터리얼이 있다면, 얘가 가장 강력한 자기력선이 생기는 강자성체일 것이다.
근데 그게 나노가 되면은 좀덜 생기고 아모포스가 되면 좀 덜 생기고 합금이 되면 아주 조금 생기고 아주 조금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좀 적게 생기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자기력선이 많이 생겨서 좋은데 자기력선을 좀 조절할 수 없을까? 이게 자기력선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에너지 제어가 잘 안 돼. 그래서 얘를 파우더로 만들어서 뭉쳐보자. 그랬더니 제어가 되네. 근데 좀 더 빠르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철 가루에다가 코팅을 입혀서 뭉쳐보자. 그게 페라이트 코어가 된 거죠. 어떻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코어의 형상은 어떤 기구적인 거에 때문에 결정되지만 소재는 생성되는 자기력선과 내가 제어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어하는 속도에 따라서 솔리드, 파우더, 페라이트로 나뉘고 솔리드는 크리스탈, 나노, 아모포스, 금속으로 나뉘고 이 중에서 그나마 가격이 싼 금속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기 뭐죠? 우리 그 철판, 철심 트랜스, 규소 강판을 쓴 우리 철심 트랜스가 되는 거고 아모포스는 아모포스 그 코어가 되는 거고 나노는 나노 리본드로 만들어서 똘똘똘 감아서 혹은 블록으로 쓰는 나노 블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성체의 소재가 지금은 현재는 크게 나노, 아모포스, 그냥 강판, 분말, 페라이트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네, 장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